새도리께 맞아 뒤죽습니다. 네놈이 새도리께 도적놈이냐? 난 네놈 잡아가려고 온 저승사자다. 이놈아, 네 도리께 맞아 죽어봐라 어디. 잠깐! 내 말 좀 듣고 와! 무슨 말이냐? 어디 말해봐라! 오늘은 그만두고 내가 내일 모레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다시 한번 붙어보자! 이놈아, 장기 쓰지 마라! 해볼만 있으면 지금 당장 사생결단을 내자! 내게 이수 뻔뻔한 놈아! 너 창피하지도 않니? 어? 좋다! 단둘이 해보자! 사두는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시오! 내가 오늘 니놈을 맨주먹으로 때려잡지 못하면 성을 갈겠다! 자, 덤벼라! 야, 이봐! 너 나하고 무슨 원수졌어! 네 도리께 병신된 명예 원수도 갚아야겠지만 그보다도 네 손에 죽은 어린애들 원수부터 갚아줘야겠다! 형님 원수를 이제 마음대로 한번 갚아보시오. 이제 그만 드시오. 아, 이러다가 아주 죽이겠소. 이만하면 원수도 갚고 버릇도 가르쳤으니 그만 내버려두고 갑시다. 아까는 이런 흉악한 도둑놈은 잡아 죽여야 한다고 해놓고선 마음이 변했소? 그래, 변했소. 변했으니 어쨌든 말이오. 그럼 차라리 이놈을 묶어서 관가로 끌고 갑시다. 혹여 상급이라도 받게 될지 누가 아오? 얼마 이놈아, 어여 가. 곽서방도 못 당하는 장사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당하겠어? 영감, 영감하고 마을 사람들만 나서 준다면은 나한테 한 가지 묘책이 있어. 어떻소? 하지만 이틀씩 붙잡아 묵히자면 모자라는 건 나중에 또 내리다. 좋았어, 한번 해봅시다. 보주의 목숨이 자네 발에 달려 있어. 해보죠. 양주골에서 임꺽쟁이 집을 찾는다면 두 번 물을 필요가 없을 거야. 이 무서운 놈을 어찌 잡으셨소? 이 총각이 맨주먹으로 그냥 때려잡았어. 이 흉악한 도적놈을 어디로 끌고 가는 길이오? 송도관에 넘길 참이오. 그 우리 마을에서 쉬었다 가시오. 어떡하시겠소? 여러분의 정을 막을 수 있어. 하룻밤만 배를 끼칩시다. 아이고, 가자, 가시죠. 나도 술 한 잔을 다오. 이 살점을 뜯어먹어도 시원찮은 놈. 넣어줄 수 있으면 차라리 걔한테 주겠다 이놈아. 헤이. 아자아자아자아자. 낮부터 아무것도 못 먹였으니 그 술이나 한 잔을 먹이시오. 그러지요. 한 번쯤은 정 없다더라. 한 사발만 더 다오! 아니, 이놈이 먹을수록 양양일세, 양양! 그놈, 배짱 한번 좋구나. 어차피 죽을 놈, 술이나 시컷 마셔둬라. 여기가 임꺽정이란 사람네 맞소? 그런데 네시오? 네, 정석골에서 무슨 일로 왔소? 여기 유복이란 사람 와있죠? 어? 양진마을 사는 총각 아닌가? 저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큰일 났소. 곽서방이 다 죽게 생겼소. 뭐시? 아이고, 그 손가락 놈이 어찌나 의심이 많은지.
술이든 밥이든 우리가 먹질 않으면 그 입에도 되질 않는 걸. 지금 떠난답니다. 사람들이 자꾸 말려도 막무가내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소? 아, 이걸 어찌하면 좋소? 저래, 날 좀 보세요. 아이고. 영감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유, 말도 마. 금교 새벽장을 보러 갔다가 오가놈을 만났는데 이놈이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걸 간신히 빠져나오는 길이야. 오가? 그럼 오가한테 당했단 말인가? 아, 그런 말이 자기는 원수로 후대했다고 오늘 밤 안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을 씨를 말리겠대요. 그럼 이거 큰일이야. 큰일이네. 걱정 마시오. 우리가 오늘 밤에 여기 있다가 그놈도 잡아가겠소. 감사합니다. 가든지 따르시오. 쭉 들으시오. 오지도 않을 도둑놈을 기다리다가 오늘 밤도 잠 못 자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사도, 눈 좀 붙이시오. 도적놈이 오면 내가 깨울 테니. 이거 하나만은 알아주시오. 우리도 각서방 살리자고 할 만큼은 해수. 알지요. 그거는 알고 있어. 장인! 아니, 박서방! 박서방! 아니, 박서방! 대체 왜 이렇게 늦었어? 어? 오주는 어떻게 됐어? 오주는? 그놈 무사하지요? 아직 우리 집에 있어. 저, 박서방. 네. 아니, 박서방! 박서방! 오주야! 오주야! 누구요? 잔소리 말고 오주를 내놔! 도중이야! 도중이야! 뭐라? 이놈이 대까지 도적놈이구나! 곱게 말한 또 오줄 내놓아! 이놈을 그냥! 뭐냐? 니놈이 명계책을 하는구나! 뭐가? 왜 말려? 이놈을! 너도 좀 가만히 있거라! 이놈은 또 뭐냐? 아니 이놈이 어차피 눈도 없나? 걱정 형님 여기 웬일이시오? 저놈이 도적놈이야 비켜서시오. 아 가만. 자네가 도적놈이라는 사람이 내 동생이야. 형님한테 도적놈 동생이 있었어? 오주부터 불어줘라. 오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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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나야! 형님, 나 형님이 올 줄 알았어. 아니 그러면 형님이 도적놈도 접지요? 왜? 접주라면은 나까지 잡아갈 테냐? 애들만 골라 죽인다길래 벼르고 왔소.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소. 내가 한 짓을 했소. 자네 매부한텐 웅담 이야기라니 내가 주겠네. 그러면 원수가 풀어지겠나? 형님이 그 귀한 약을 어디서? 그러게 그게 다 도둑살림 아니겠나? 참으로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알 수가 없어. 아침까지만 해도 철천지 원수 같은 놈이 지금 내 벽에를 베고 누워있구만. 얘긴 나중에 하고 이 술이나 듭시다. 술 알려주시오. 아이고. 아, 저 등에 짊어진 게 소금인가? 그렇소. 아유, 저 우리도 창을 담글려면은 저 소금을 들여놔야 하는데 우리 집이 이 길로 쭉 따라가다가 저쪽 오른쪽에 어? 외딴 집이 우리 집이 있어.
얼마나 들여놓을 건지 말만 하시오. 가는 길에 내려놓고 값은 내일 와서 받아가죠. 아이고, 오늘은 안 되네. 집에 우리 딸 규련이가 혼자 있단 말일세. 오늘은 안 되니 그냥 가게, 응? 집에 우리 딸 규련이 혼자 있단 말일세.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니 내일 와요.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걔예요? 우리 집에 와봐야 가져갈 거라고 남은 것도 없어. 그야 뒤져봐야 알지. 얼마든지 뒤져보우. 어디? 그럼 세관부터 좀 볼까? 뒤질 게 없으면 어서 다른 데나 가보우. 어디? 네 몸에는 뒤질 게 있겠지. 왜 이래요? 내가 뭘 가졌다고? 어디 보자. 아이, 네가 나와! 아유, 허리야. 아유, 나 죽네. 아유, 허리야. 아유. 도둑놈아, 너 못 나니? 귀련아, 내가 일부러 너를 보러 온 사람이다. 산의 대장부가 설마니 도적질이야 하겠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아오? 너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더라. 거짓말 마시오. 우리 어머니가 미쳤소? 당신 같은 불황당한테 내 이름을 가르쳐 주게? 아까 오다가 제사 보러 가는 너희 부모님을 만났다? 어머님 말씀이 소금부터 갖다 놓고 값은 다음 행보에 받아가라고 하더라. 그리고 귀련이가 집에 있으니까 저녁밥 한 끼 얻어먹고 가라시던걸? 그럼 소금이나 놓고 가지. 왜 이렇게 남의 집에 와서 행패질이요? 소금찌개 진 걸 보고도 나를 도적놈 대접하니 일부러 그런 척 해봤지. 됐으니 소금이나 놓고 얼른 가오. 저녁밥은? 저리 못 가? 어? 이놈들 다시 왔단 말아. 다리 몽둥이에 부러뜨려 놓을 테다. 아, 잘 먹었다. 먹었으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어서 가보시오. 먹은 거나 내려가거든 일어서야지. 저, 가라는데 누우면 어떻게 하오? 어두워서 어디 가겠나.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될까? 귀련인 여기서 자고 난 저기 윗방에 가서 자면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가시오. 어머니가 가지고 오는 제사밥 좀 얻어먹고 가려고 했더니 인심 사나워서 그냥 가야겠다. 소금장수 놈아! 어서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썩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끌어낼 테다, 이 불황당 같은 놈아! 무슨 까닭으로 처자 혼자 있는 외딴 집에 때를 지어 오셨소? 저놈이 우리가 할 말을 먼저 안 내. 남의 집 처자나 깨리러 나가는 너 같은 놈한테 버릇을 좀 가르쳐주러 왔다. 버릇을 고쳐주러 왔다면 배워야지 별 수 있나. 자, 한둘씩 덤비며 성가시니 한꺼번에 덤비시오. 저놈을 쳐라! 예, 이놈! 지금 가면 저놈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밖에 더 되니? 기왕이 일이 되었으니 내일 아침밥까지 얻어먹고 가야겠다. 어? 기련아, 어디를 가니? 못 가니? 도중놈아, 이놈 못 가니? 기련아,
기련아, 우리 왔다. 어머니예요? 일을 어쩌면 좋아요? 어쩌긴, 걱정 말고 문이나 열어드려. 이게 다 뭐야? 이제 들어오시오. 아니, 이놈은 저를 죽여주세요! 모두가 제 탓이에요! 이놈아! 이녀라, 너 나를 보자. 내려와. 이녀라, 내려와!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놈, 달려라! 자네! 나 좀 보세요. 아, 빨리 대답을 해! 아무 일 없었지? 응? 이미 늦었어. 뭐라고? 아이고, 이를 어째. 아이고, 이를 어째! 이를 어째, 이년이! 이를 어째, 이년아! 기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우리 귀련이를 자네한테 준다면 우리 집에 와서 대를 쌓인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자네 형들이 허락하겠어? 부모 죽고 나서 형제들 덕 안 보고 살았어. 아, 내가 가고 싶다면 그만이지 누가 뭘 하겠어? 알았네. 내 귀련 예매하고 의논해 봅시다. 아이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못해! 귀련이 얼굴 봐서 참는 데까진 참겠지만 말 조심하셔야겠소. 아니, 이놈이 대략 큰 소리네. 어? 아니, 이놈아! 난 너 같은 놈 상경 가기 싫으니까 내 그럼 나가. 나가, 나가, 이놈아! 어? 가라면 가겠소! 남의 몸을 망쳐놓고 가긴 어딜 가겠다는 게요? 가라니까 가지. 가고 싶어 가나? 어머니. 아, 저 혼자 시집 가는데 코빼기도 안 비친 양반한테 뭐 나를 찾아가요? 사람 눈 피해가면서 홀리 급하게 치는 우리 잘못 아닌가? 게다가 형님이 많이 편찮으시다잖아. 아이고, 편찮긴. 어? 막말로 피붙이지만 양반 틀려 떨어질까 봐 삼각집에 못 오는 거지. 당신 큰아버지가 양반이요? 이 사람 또 왜 이래? 상놈 사이 얻어서 내 의신을 깎아놓은 주제 여기 못하러 왔노? 내게 의논 한마디 없이 혼인하고 이제 와서 저는 무슨 절이야? 조카 사이 절 받으시오, 양반 나으리. 아니! 이놈은! 부자라고 다 양반 되나? 원래 말씀이야. 이 누이 하나를 송도에 있는 호반에 처부로 주고 양반 행세를 한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이 모른다고 타향해서 양반 행세를 해? 하하, 이가 모르는 말씀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네. 이 고향인 가실에서도 말이야, 내노라하고 곤대짓하는 사람이 어쩌 사람이. 아, 형님이 길서방을 아십니까? 아시다 뿐이겠소. 나한테 절까지 올렸는데. 하기 싫다! 당장 이 상놈을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거라! 내가 상놈이면 상놈한테 절하고 사정한 놈은 불상놈이요? 뭐, 이 상놈이 이런 자식이지! 여봐라! 뭐 하는 게! 이 상놈을 당장 내 집에서 끌어내지 않고! 아이고. 이 사람아, 이 손 놓게! 왜 이러나? 어? 도적놈들한테 잡혀 죽게 된 걸 구해줬더니 뭐? 이제 와서 날 끌어내라고? 행세하는 가짜 양반 법도는 그런 거든지! 이 사람아, 이거 놓게! 내가 이 가짜 양반 버르자머리를 고쳐놓을 테니 장인은 모른 척하고 계시오! 아이고, 나와! 얘야, 네가 좀 말려라. 아, 이게 무슨 난리냐? 아버지 모른 척 하세요. 응? 큰아버진 한번 혼이 나봐야 한다고요. 뭐야? 아이고. 아이고, 우리 형님. 이놈들이 날 귀찮게 하면
이 가짜 양반 놈부터 패대기 치고 이놈들도 성취 못할 테니 그리 하라. 아, 여보겠다, 여보겠다. 저 양반이 말이지, 해운령에서 도둑놈들을 혼내주신 바로 그 장사님이시. 우리 같은 놈들 백이라도 소용이 없다고. 개오령질 치는 양반 행사 할 거야? 어? 안 아마 안 한테 이 빈팔 좀 치워라. 생명을 구해준 어른한테 끝까지 혀 짧은 소리 할 거야? 아이고,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말 내이 아들 좀 좀 살려주시오. 여보. 여보! 김서방! 김서방! 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남의 집 내정에 돌입하여 행패를 부리고 불량하게 그것을 뒤에서 부추긴 죄는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나, 박가 형제 중에 형이 그악하고 아우가 무던한 것은 경내 상하가 다 아는 이름을 참작하여 길막봉을 곤장 40대로 취재한다. 아이다, 아이고, 내 이놈을 그냥... 이 사람아, 아, 좀 참어. 내가... 있잖아, 저 부처님한테 시주를 하면 저기 꺽정이도 나를 더 이뻐하게 되고 아버님 병도 금방 낫는다 그래서. 아유, 세상에, 아, 그래 소금으로 시주를 했단 말인가? 아이고, 놔둬라. 이 집단에는 뭐 잘해본다고 한 모양인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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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언제 처리될지, 이게, 아이고, 어따, 이 집에 소금 떨어졌어? 이 장인이 부랴부랴 급하게 서두는 바람에 형님한테 기별도 못했어. 매부. 지금이라도 이 각시 도둑놈을 거꾸로 매달아 발바닥에 몽둥이 질 좀 해줍시다. 안 그래도 이 장가든 값으로 관가에 끌려가 볼기장 몇 대 맞았소.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이게 무슨 정신머리야? 어? 아니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아니 여러 소리 할 거 없이 이 북어 가져가서 미역으로 바꿔 오게. 다음에 가서 바꿔 오겠소. 배고픈데 어떻게 또 장에 갔다 오란 말이오? 아이고 아이고, 이 속아침 일어나고 힘센 유인아, 어? 당장 가서 이거 바꿔오지 않으면은 오늘 저녁밥은 없는 줄 알아. 내가 소면 당신 딸도 소고, 당신 딸이 소면 장인하고 당신도 소유. 으하! 아이고. 아이 지금 차례 장마한테 욕하는 게야?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답디다. 아이고 아이고 내 발차기, 아이고 내가 저런 거 사. 저 밥부러지 잡아가지 않고 들어오지 말고 나가시오. 자네까지 구박인가? 귀에 대릴 사연은 더러워서 못하겠네. 내 부모면 당신한테도 부모인데 그렇게 욕하는 법이 어딨어? 누가 욕을 했다 그래? 난 귀도 없어? 오죽하면 어머니가 저러시겠어? 에이씨. 말고 어디 따로 있어? 아니 이놈아, 여기가 어째서 니놈 집이야? 아 여긴 내 집이야. 어? 그러니까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썩 나가. 나가. 귀련이하고 같이 가겠소. 아니 힘센 놈은 낯가죽도 두꺼운 모양이지. 얄 데려다가 또 두들겨 팰라고? 미안하오. 길서방도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만해 두어. 그래 어머니. 다신 안 그런다잖아요. 아, 이 배빠진 년아! 이놈한테 맞아 죽고 싶어서 한장을 했냐? 어? 나가 이놈아, 나가!
여보! 아이고, 가긴 어딜 가? 내가 이 집에 다시 오면 사람 새끼가 아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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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막봉아! 아! 어디 간 거야? 막봉아! 그 길로 여보! 집을 나와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막상 나오고 보니 귀련이 얼굴이 어른거려 미치겠어.